되게 예쁘시다. 정말 예쁘다. 그니까 너무 예뻐 봤어. 뭐 강아지가 내 다섯 마리야? 귀여워. 애기도 있네? 어, 딸인가요? 뭐야 이게? 잠시만, 나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거? 이게 너무 다 나라 다 똑같네요 그게. 안녕하세요, 정훈입니다. 안녕하세요, 한결입니다. 네, 오늘 보실 영상은 필리핀의 여배우분인데 캐슬린 벌나도라는 분이세요. 이분의 그 틱톡 영상을 가져왔는데 그 배우 하시는 거랑 뭐 그런 여러 가지 영상 가져왔으니까 보시고 리액션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Nobody's gonna know. They're gonna know. How would they know? 뭐지? 무슨 상황이지? How would they know? 사진을 찍는데 이제 아 컨셉이구나. 컨셉, 컨셉. 와 뭐야? 나 약간 무슨 상황인 줄 알았어? 약간 패러디한 줄 알았어 그. 패러디. 와, 쌍꺼풀 진짜 진하다. 눈이 진짜 뜨만뜨만하다. 점점 볼살이 사라지고 있어. 와 진짜 예쁘다. 어? 트와이스 지효 닮았어. 그치? 어 그치? 약간 여기 위에가 그 생각하고 있었어. 와 대박. 어 이거 어머 뭐 이거 어? 닮았어. 눈이 진짜 예쁘다. 피부가 근데 너무 좋아. 무슨 일이야? 뭐지? 웃는 게 되게 예쁘시다. 입꼬리가 올라가시네. 올라가 있어. 자주 웃으면 저렇게 되는데. 아 진짜? 정말 예쁜데? 그러니까 넉넉고 봤어. 옷을 입으신 거지? 어. 놀라지 마. 나 순간 합성한 건 줄 알았어. 나도 이게. 나도. 뭐지? 이게 뭐지? 뭐지? 눈싸움 하자는 건가? 아니 이건 근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눈싸움 제가 보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 눈싸움 하자는 건 줄 알았어요. 한 번만 다시요. 제 눈을 한번 감는지. 감네. 감으시네. 아니 근데 아까 빤히 봤잖아. 꽤 많이 감으시네. CF인가? CF 아니네. 운동하는 귀여워. 응? 가슴이 닿으면 안 되는데. 힘드신가 보지. 지금 다리 대고 계신 것 같은데. 그러네. 저건 좀. 관리하시나요? 가능하세요? 아, 저 안 돼요. 무릎 대고. 대고는 돼요. 아, 대고 돼요? 네. 진짜? 대고는, 그러니까 어렸을 때 태권도 해가지고 시켰거든요, 관장님. 한국 애기들 특. 아우, 다들 하는. 루틴. 태권도 피아노. 딱 그거. 뭐야? 탐나는데? 왜
왜 우리 집엔 없어? 아, 피부가 근데 진짜 좋다. 뽀송뽀송하죠 진짜. 혹시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96년생. 그러면은 27? 어 이렇게 관리를 아. 하시잖아. 좋을만해. 그러네. 언니 신기하게 생겼다. 되게 차가울 것 같아. 그래야 피부 탄력 올라가거든. 눈 붓기도 빼네. 눈 붓기도 없는데. 없는데 더 하시네. 뭐 강아지가 내 다섯 마리야? 귀여워. 근데 다 화이트야. 다 손뭉치들 같아. 귀여워. 아기도 있네. 어 딸인가요? 자식이 두 명. 어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깨끗해 아기가. 아기도 아기까지 해서 여섯 마리. 아니 너무 애들이 큰데 아기랑 키가 다 비슷해. 운동 되게 좋아하시네. 몸매 유지를 하려면 운동을 꼭 해야 돼. 연기하는 건가? 그런 거. 이것도 운동이네. 뭐야 이게? 잠시만 나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이런 거? 이게 너무 다 학 나라 다 똑같네요 그게. 학교 이제 드라마 시리즈는 다. 근데 저건 또 뭐야? 아픈 척 아픈 척. 네, 걱정해 달라는 거지. 아... 어 은근슬쩍. 최소 썸이었다 이건. 이건 썸이었다. 이게 썸이야? 이거는 그 연기하시는 그 장면인데 이거를 왜 넣었냐면 그 남자 배우분 있잖아요. 네. 지금 아마 저게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네. 되게 오랫동안 만나고 계신 배우분이거든요. 아... 11년 동안 지금. 아까 그분인가 보다. 그러네. 결혼은 안 하셨는데 아. 같이 11년 동안 만나고 계세요. 우와. 그 남배우분은 네. 다니엘 파디아라는 분인데 그분 영상을 다음 걸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27의 나이에 아이가 오. 있으신 게 사실 마음이 아파요. 아 그래요? 왜냐면 행복한 일인데 자기 일도 잘 하시지만 그래도 육아에 대해 생각도 해야 되고 돌보기도 해줘야 되고 약간 자기의 이렇게 꿈을 더 펼치고 나서 그랬다면 더 행복하지 않으셨을까? 라는 약간의 오지랖? 아직도 근데 아니 근데 요리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 여러 나라 같은 걸 보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좀 나이가 늦게 애를 낳는 편이에요. 보통 그 애를 가지기에 최적의 나이는 25살이라고 하더라고요. 정말요? 네. 헐. 35살부터는 계속 내려가면 안 돼요. 안 좋아지기만 해서 우리나라가 좀 비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약간 돈을... 돈 때문에 그렇기는 네. 한데 그게 그런데. 현실입니다. 저도 약간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네. 필리핀으로 가자. 아,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. 알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. 안녕. 안녕.